지정의 핫 키워드. 네,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보복관세 카드 꺼내든 소식부터 잠깐 알아볼까요? 네, 중국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성명을 내고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1조 2,500억 원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 5,140개 품목에 대해서 현행 관세율인 10%를 20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관세율 인상 품목에는 미국산 땅콩 기름과 대두, 소고기, 돈육, 해산물, 채소 등 다양한 농축산 품목과 함께 맥주, 와인, 위스키, 수영복, 셔츠, 액화, 천연가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관세가 실질적으로 인상 효과를 내는 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해도 이미 시장에서는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네. 전 세계 주요 증시들은 일제히 하락했고 또 대중국 수출을 주로 하는 미국의 농가를 비롯한 기업들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인 것 같던데요. 네, 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제 전략 중에 하나로 이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중국이 보복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트위터에 중국은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 보복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더 추가할 수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작 중국이 보복 카드를 꺼내들자 한 바퀴 살짝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 다음 달 28일에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라며 아마 매우 결실 있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또 중국으로부터 얻게 될 추가 관세 1,000억 달러로 미국 농가들의 수입을 보전해 주겠다는 지원 계획을 밝혀 자신의 지지 기반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뭐 관련 내용은 또 추가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당이 25년 만에 최저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총선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치러진 총선 개표 결과 집권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57.51%를 득표해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비례대표제인 남아공 의회에서는 이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하원 400석 가운데 230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제1야당인 중도 성향의 민주동맹이 20.76%의 득표율로 84석, 또 좌파 성향의 정당인 경제자유전사는 10.79%를 득표해 3위로 44석을 각각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역대 최다인 48개 정당이 참여한 이번 총선 투표율은 65%로 2014년 74%에 비해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아, 남아공이 비례대표제를 운영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1994년 선거부터 전원 비례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는데요. 네. 단 특정 득표율 이하를 득표한 정당에게는 의석수를 배분하지 않는 봉쇄 조항이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아주 적은 득표율을 얻은 정당이라 할지라도 의석수를 가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집권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항상 과반 이상을 얻기 때문에 소수 정당들이 난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식 그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과 장관들은 의회에서 의원들 중에서 선출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제1당의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만약 당수직을 잃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타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총선에서 집권당이 1위를 지키기는 했지만 득표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어서 뭐 이걸 두고도 상당히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집권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직전 선거인 지난 2014년 선거 때 얻은 62.2%보다 하락한 득표율인 57.51%를 얻는 데 그쳤는데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배출된 1994년 총선에서 62.7%를 얻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 5번의 총선에서 모두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해 장기 집권 중이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그 60%대가 깨진 겁니다. 네. 이 AP통신은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둘러싼 부패 스캔들 이후 남아공 내 국민들의 좌절감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이번 집권당의 승리를 가장 약한 선거 승리라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수많은 유권자들은 만델라 당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서라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아프리카 민족회의에 투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총 2,676만 명의 유권자 중에서 30세 미만 유권자 약 600만 명이 선거인 등록을 하지 않고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지난해 2월 2009년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해왔던 제이콥 주마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심각한 부패 스캔들로 하야한 후 7일 라마포사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지만 여전히 집권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 정당이 25년째 장기 집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집권당이 사실 25년째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다는 건 일반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이런 정치도병은 남아공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흑인들이 9%밖에 되지 않는 백인들에 의해 수백 년간 지배를 당하면서 오랜 시간 차별에 시달렸던 나라가 바로 남아공인데요. 네. 1948년부터 1991년까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그 유명한 인종차별 정책이 잔혹하게 실시되다가 마침내 1994년 흑인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장기 집권이 시작된 겁니다. 이 아파르트 헤이트 상당히 많이 들어본 단어일 텐데요. 이 말 자체가 분리, 격리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일단 흑인들은 대도시에 거주할 수 없고요. 반투스탄이나 홈랜드라고 해서 따로 흑인들만의 집단 거주지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인 라마포사 대통령이 여기 흑인들만의 집단 거주지 출생입니다. 네. 그리고 이 도시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증이 있어야 했고요. 다른 인종 간의 결혼도 금지되고 당연히 교육이나 의료 등 모든 복지 혜택으로부터 소외됐을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과 투표권도 상당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런 흑인들이 차별을 받아왔는데 그러면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좀 차별도 좀 줄어들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차별 정책이 철폐된 것은 맞지만 문제는요, 이 수십 년간 차별이 다행되는 동안 교육이나 경제적 기득권으로부터 소외당해온 흑인들에게는 여전히 변화의 기회가 잘 오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백인들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 기득권이 모두 흑인들에게 이양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경유착이나 다양한 편법을 통해서 백인들 대다수가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겨우 소수의 흑인들만이 그 기득권에 접근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을 가진 대다수 흑인들은 달라진 정권 하에서도 공무원으로 취업한다거나 또는 고소득 직업을 가지는 등 부유해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정권이 바뀌면서 다행히 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는 있게 됐지만 유독 비싼 대학 등록금 때문에 실제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흑인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등록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한 8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정도 등록금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비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남아공에서는 국민들의 25%, 4분의 1이 빈곤선 이하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4천 원 정도, 하루에 4천 원도 못 쓰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등록금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겠죠. 네. 그리고 지난 25년간 집권당에게는 남아공 내에 다양한 인종과 부족 간의 큰 소요 사태 없이 화합을 추구하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경제가 그 이전보다는 성장했다고 해도 이렇게 현실적인 요구를 다 뒷받침할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정권이 바뀌어도 사는 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지금 남아공의 경제 상황이 그 정도로 많이 심각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나마 산업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 나라지만 단 9%의 백인들만을 위한 경제 구조에서 갑자기 3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위한 경제 구조로 확대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혼란은 불가피했고요. 상수도와 전기, 주택 등 기본적 인프라 구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집권당의 무능도
국민들에게 분노를 샀습니다. 네. 현재 남아공의 실업률은 약 27%고요.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0.8% 정도밖에 되지 않아 말 그대로 경기 악화가 심각한데요. 이 세계은행에 따르면 남아공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15세에서 24세 젊은 층 중 절반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 아파르타이트 종식 이후 토지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는 백인이 경작 가능 토지의 73%를 보유하고 있어서 흑인들의 불만도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요. 네. 게다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79%가 남아공의 부패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 22%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져서 집권당이 풀어야 할 숙제가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이렇게 심하고 빈부격차마저도 이렇게 심하다면 좀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남아공에서 그러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떤 걸까요? 남아공 국민 대다수의 오래된 소원은 바로 백인과 흑인 간의 심각한 토지 소유 불균형을 바로잡는 토지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델라 대통령은 백인들이 85.1%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1994년 당시 5년 안에 백인 농지의 30%를 흑인에게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 남아공 정부는 인종 갈등 격화를 우려해서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정책을 실시했지만 백인들이 본인들의 토지를 정부에 저렴한 값에 팔 리가 없었겠죠. 정황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래서 지난 25년간 백인에서 흑인들에게 이전된 토지는 겨우 10%에 불과했고요. 생각보다 너무 더딘 토지 개혁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백인들에 대한 테러가 일어나기도 한 겁니다. 예. 지난해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로 이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현직인 라마포사 대통령은 토지 무상 몰수 개혁안을 제시했는데요. 의회도 지난해 2월 말 이 무상 몰수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법안을 241대 8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헌법 개정만이 남은 상태인데 이를 위해서는 개헌 의석인 3분의 2, 267석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좌파 성향의 정당인 경제자유전사와의 연등을 꾸려야만 하는데요. 이 과연 중산층과 젊은 계층의 지지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경제자유전사와 무난하게 협치할 수 있을지 또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토지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가 당면한 국정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